언젠간 슈퍼개미 인문이다. 한국 사람 인문이다. 여보, 모텔에서 자기 애들 보느라고 라이브 안 봤잖아. 라이브에 유명한 사람들 다 왔어. 누구? 김철광 형님 오시고 정찬영 사장님이라고 있어. 유튜버 있어. 뭐 댓글 달고. 우리 방송이 그렇게 유명한 방송인데. 아니, 우리 방송은 그냥 이 방송보다 라이브가 인기가 좋아. 이상해. 라이브만 딱 하면 그 조회수랑 있잖아. 시청시간이 확 늘고 뷰수도 늘고 그렇다니까. 왜 그렇지? 왜 라이브가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해 안 되네. 핵노잼인데. 와서 봐주신대. 이렇게 슈퍼개미도 봐주시는 방송.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건전한 투자 있잖아. 그리고 일반인들이나 건전한 사업 마인드가 있는 분들 중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내 방송이 괜찮은 것 같아. 칭찬은 누구 입으로 해야 돼? 자기 입으로 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라이브 방송을 내가 하고 나서 그게 뭐 미친듯이 막 올라와. 팍팍 올라와. 그걸 순간적으로 딱 보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 수 있겠냐 없겠냐? 안 나와. 이거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이거 뭐지? 이걸 AS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건 깔고 나와야 돼. 이거는 뭔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뭔가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면 폐가 망신한다. 슈퍼게임이 되는 방법 간단해. 내가 이거 좋다 그러잖아? 걔를 선물 매도 쳐. 얘는 아닌 것 같은데? 걔를 사. 그럼 부자 되는 거야. 반대로 하면. 아주 쉽죠? 그래서 내가 AS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좀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면 어떤 형이 UI라는 종목을 딱 물어봤어. 근데 내가 다른 회사랑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잡지고 뭐 아니거든. 그 회사 좋은 회사거든. 그 회사가 예전에 나 투자도 했어. 가봤던 회사야. 근데 이름이 IT 회사들은 예를 들면 뭐 동서 그러면 안 헷갈리잖아. 사전 산업 이런 거 헷갈릴 일이 없어. 근데 막 UIL, 뭐 UIT, UID 순간에 헷갈려. 갔다 왔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도 이 회사가 예전에는 뭐 했냐면 짧게 하자. 키패드를 했었어. 블랙베리 같은 건 키패드 있고 삼성에 보면 우리 폴더폰하고 키패드 이런 거 썼잖아. 근데 요새 키패드 써 안 써. 그래서 키패드 매출이 확 주는데 근데 회사가 그렇게 줄어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사업을 한 거야. 신사업이 뭐냐면 얘네가 이제 방수나 내외장 기자재, 그러니까 핸드폰에 막 뭐 식장 부품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걸로 이제 나온 거야. 지금은 핸드폰 보면서 핸드폰이 당연히 방수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옛날엔 아니었어. 방수되는 게 특이한 거였다. 그게 삼성 액티브가 아마 거의 시초였어. 삼성 액티브하고 그 일본의 뭐 소니에서 약간 그런 방수되는 전문을 해서 나오는 IP 뭐 65 뭐 이런 그 방수 등급이 있거든. 그 방수 등급에 맞춰가지고 이제 나오는 폰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 나올 때 얘네들이 이제 방수 부품하고 하면서 이제 좀 커졌어. 근데 보면 이게 막 크게 막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지. 어쨌든 돈 잘 벌고 그런 기업이야. 내가 이거 잡주랑 헷갈려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이게 핸드폰 부품주가 얼마나 무서운 종목이냐면 옛날에 우전엔 한단이라고 있었어. 내가 UIL 하니까 딱 생각이 나. 그 전에 이제 내가 삼성에서 거의 뭐 1등 하다가 망했던 회사는 피엔텔이야. 회사 망했어. 얘네 물건 주지만 그냥 쓸려나. 그 인탑스 어떤 형이 물어봐가지고 내가 얘기해서 했는데 우전엔 한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이 회사가 기술력이 되게 있는 회사야. 그때 당시에도 핸드폰 케이스 기술로는 거의 뭐 세계 최고 기술이었어. 원래 블랙베리 쪽 했거든. 근데 블랙베리가 이제 몰락했잖아. 몰락하는데 회사는 물건을 잘 만들어. 그리고 얘네는 다른 데랑 다르게 금형까지도 좀 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보안 유출 같은 거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조금 뭐 나가다가 이제 점점 줄이고 이제 모베이스랑 다른 인탑스나 다른 데로 가는 데를 했거든. 회사가 망했어.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였는데 큰 회사였는데 회사가 상장 폐지됐어. 아 지금도 영업은 해. 근데 그때 막판에는 이제 M&A 하려고 했는데 주채권에 담보 좀 더 제공했다가 나머지 채권단들이 이제 그거 반대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상장 폐지됐거든. 그렇게 우량한 회사가 그렇게 된다니까. 피엔텔 얘기해서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그때 내가 2013년도 막 이럴 때는 핸드폰을 봤을 때 근데 대부분 이제 방수가 안 되니까 지금은 방수가 돼? 이러지만 몇 년만 지나보라고. 그러면 핸드폰이 방수가 안 돼? 이런 날 올 거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다 방수가 되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피엔텔이 하여간 그 매출은 좀 정체돼 있어. 이제 삼성향이 얼마나 뭐 잘 나가느냐에서 이제 바뀌는 건데 탐방 가서 뭐 신상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방에서 삼성 핸드폰이 얼마나 잘 될지. 근데 삼성 우리나라에서 LG는 되게 힘들어졌고
핸드폰이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중국 업체 밀려서 삼성도 엄청 힘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되게 선방해서 잘해주고 있고 뭐 관련된 기자재 회사 중에 매출이 늘 회사를 찍으면 잘 되겠지. 근데 지금 좀 올랐어. 어떤 종목들이 좀 그런 것들 올라서 쌀 때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JYP 얘기했는데 이거 되게 미안해. 진영이 형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이 라이브다 보고 우리가 또 거침없잖아. 그러니까 걸러들어야 돼. 보면 어떤 형이 3주 본다고 했는데 나는 뭐 YG가 너무 좋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내 주관 생각일 뿐이야.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 안 하고 있어. 근데 난 JYP가 9천억대에서 내가 최근에 엔터주들이 좀 빠진 건 알거든. 근데 난 8천억대 정도로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서 차트를 본 게 아니니까. 근데 개폭락해가지고 지금 7천억대까지 쫙 떨어졌더라고. YG랑 곱하기 2였거든? YG가 거의 반값이었어. 5천억 초반이었고 걔가 9천억 넘어가지고 2배 차이 났는데 그 갭이 좁혀지고 있어. 그건 사실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거야. YG가 매출액이 더 커. 2배 커. 근데 JYP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둘 중에 하나에서 좁혀진다고 봤어. YG가 올라가든지 JYP가 떨어지든지. 이게 올라갔으면 진짜 베스트 해피 시나리오인데 이게 떨어져가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만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컨디션이 그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YG는 악재들이 막 남았잖아. 아직 세무조사 마무리 안 됐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뭐 조사 같은 거 아직 마무리 안 됐고 있어. 좀 나올 것들이 좀 있어.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어저께 내가 업돼가지고 거침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 어쨌든 다 잊어버려. 지워버릴까 하다가 아니다. 이참에 흑역사로 남겨가지고 이참에 이제 구독 취소 좀 많이 내가 그때 철강킹님이 내 방송을 보시면서 그 멘탈적인 부분에 도움을 악플러들을 얘가 어떻게 어떻게 그 부분을 보고 참조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내 예상대. 나중에 한번 콜라보로 야외 라이브가 제일 재밌어. 앞으로 또 컴퓨터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아무 말 되지 않지. 이거 갖고 누가 막 투자하고 뭐 저거 하겠어. 이거 뭐 보고 진짜 따라서 하는 형들 있을까? 많은 것 같아. 형 고마워요. 막 문자 왔어. 오늘 뭐 고마워요 할 거 없나? 아 디케일하게 오늘 실적 발표했어. 9%까지 올랐는데 떠날 수 없는 우리 일하기. 오늘은 왜 올랐냐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35억 나왔거든? 최근에서는 영업이익이 최대치로 나왔어. 그럼 영업이익 이렇게 최다치로 나오면 주가가 신고가를 달려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거야? 시장이 아니야. 아니 EPS가 이거면 주가도 이거야 될 거 아니야. 당분간 좋은데 이거 LNG주, 수소주, 가스관주 뭐 다 엮이잖아. 그냥 이런 종목이 사실은 괜찮은 종목. 이거 사란 얘기 아니야. 공매도 치면 돼. 이거 이런 뭐 말을 못 하겠어. 이런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야. 왜냐면 밸류에이션 난 이거 5천원대부터 매매하고 옛날부터 봐온 회사니까 이거 부산에 있거든? 이제 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래도 이익을 꾸준히 내. 이익이 지금 우상향으로 돌아섰어. 업황이 좀 돌아섰어. 다품종 소형 생산을 하면서 해외 업체에다가 입주를 하는데 최저임금에 막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임금이 그렇게 싸진 않거든. 주 52시간에 이제 영향을 받겠지. 회사가 단순히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는 좀 애매해. 왜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얘기했던 리드코프 같은 종목 얘기해봐. 떼돈 벌고 있어. 떼돈 벌고 있는데 봐. 이거 주가 왜 올랐어 그때? 일본. 그래 일본. 산화. 우리는 일본 기업 아니문이다 로 올라간 거 아니야. 그걸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뭔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중에 뭔가 테마에 엮일 것들이 있는 것들이 되게 좋거든? DK라. 얼마나 좋아. 실적도 우상향 하는데 회사 나름의 경쟁력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LNG 테마, 수소 테마, 러시아 가스관 테마, 정치인 테마도 있어. 정치인 테마. 뭐 치면 정치인 이름 치면 막 나와.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좀 쌀 때 사놨으면 우리 형들 중에 이제 좀 쌀 때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오늘 같은 날 호 나오는 거 아니야. 호. 그리고 또 오늘 뭐 특징주 있나? 특징주가 또 있다. 포스코 케미칼. 그동안 쭉쭉 얘기했는데 실적이 떴어. 심상은 코크스 가격 떨어지는 것들은 다 반영됐다고 보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증설분이 이제 모멘텀을 만든다. 그리고 그룹에서 밀어준다. 그런 것들이 섞여서 오늘의 6%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기관들이 노리고 있다가 아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 해서 기관 외인이 오늘 사는 게 아닌가. 큐벤트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거 혹시 그 누구랑 계약 해지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세상사에 어두워서 매워서 자기는 해지했어? 다행히 근데 전체적으로 여름에는 별로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다 막 휴가 가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다 증권사도 휴가 가고 한단 말이야. 특별히 오늘 아스트 조금 오르고 7.7% 조금 오르네? 왜 오르지? 세상사에 어두워서. 전체적으로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들은 좀 괜찮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는 안 좋고 이럴 때 뭐 급등하면은 급등하는 건 좀 팔아주고 좀 또 바닥에 있는 건 좀 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이 요새 없냐. 여름엔 어쩔 수 없어. 특히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TK락도 그렇고 뭐 기업의 실적들이 나와도 좀 안 가는 이유가 그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지금 내려가잖아.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어떡해. 이거 예전에 다 얘기한 거야.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떡해. 기업들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절하겠지. 먹을 게 적자. 전체 파이가 적잖아. 파이가 큰 데서 놀아야지. 그래서 미국 가서 논 거야 다. 미국은 파이가 점점 커지잖아. 부동산도 좋고 기업들도 좋고 다 좋잖아.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좋은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야. 지금 점점 쪼그러들고 부자들이 불안불안해하고 이 경제 참여자들이 이제 잠도 못 자고 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잖아. 이럴 때는 그래서 잡주들이 좋은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이거다. 그래서 디케이락 같은 회사들이 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잡치주야. 잡치주. 뭐야? 잡주 더하기 가치주. 그래서 잡치주. 리드코프도 잡치주가 된 거야. 가치주였는데 이상한 뭐 잡스러운 거에 엮여가지고 어? 돈 빌리는 사람들이 뭐 어? 국산 대부업 이용해가지고 해서 실적이 늘겠어? 그런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잡치주로 할 수밖에 없는 좀 슬픈 세상이 된 거지. 근데 어디나 다 지금 이득 보는 사람은 있는데 지금도 이득 보는 사람도 있어. 개이득 보는 사람도 있어. 누가 지금 이득 봐? 모나미? 지금 VIP형 개이득 보고 있잖아. 지지율 올라갔어. 난 그리 이런 것들이 하, 이게 통할까 하는 것들이 통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이용이 당한다니까 사람들이. 그 이용을 당해요 지금.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겠어? 국민들? 한국 국민들이야. 한국 국민들이 1등이고 2등이 일본 국민들이야. 잘 아무것도 몰라. 일본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불매운동 하지도 않아요. 정치적으로 애들이 그렇게 막 관심 있어 하지도 않아. 별 관심이 없어. 근데 한국들은 안 그렇잖아. 선동이 쉽잖아. 그냥 우르르 막 그냥 다 가잖아. 지금 이거 봐. 일본은 선거 끝났잖아. 그러면 이거 지금 VIP 심정에서 이거야. 야, 내가 좀 도와줬지? 야, 내년 총선까지는 좀 모멘텀 좀 이끌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순신 나오고 막 세종대왕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 내가 볼 땐 이완구? 장이 그래도 조금 반등했어. 600하고 반대 매매 거의 뭐 꽉 찼는데 지금 조금 반등했어. 그래가지고 670 얼마야.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이 있다니까. 근데 거기서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주식 뭐 좀 떨어진 게 뭐가 힘든 거겠어. 그렇겠어?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뭐 실적 나왔다고 이렇게 또 급등하는 종목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나오면 그런 거 갖고 조금 팔아가지고 또 현금 만들고 하면 되잖아. 지루하긴 한데 또 뭐 그렇게 꼭 나쁘진 않아. 나는 뭐 그냥 지루할 걸로 봐. 8월까지는 한 달 전에 아 우리 방송도 좀 휴가 가고 누구나 다 힘든 순간 있다고. 나도 나 힘든 순간 나는 힘든 순간 날짜 시간까지도 기억해. 언젠데? 7월 22일 2시 2019년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럼 힘들어서 들어가세요.